근데 운전이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제가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운전이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우선은 도로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두렵다 보니까 옆에 자꾸 쳐다보는 거야. 이런 버스를 쳐다보고 옆에 버스가 지나가면 어 저 버스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아니 옆에 찾으려면 빨리 샥 지나가면 어 저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쳐다보는 거야. 도로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로를 땅을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봐야 돼. 시선이 그리고 하나의 시선이 꽂히는 게 아니라 눈이 왔다 갔다 해야 돼. 눈이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계속 눈이 계속 움직여줘야 돼. 근데 눈이 안 움직이고 하나만 딱 보고 있거든. 어 저 차 이거 안 돼. 그 다음에 핸들 꽉 잡는 거. 아니 차가 직선이 아닌 도로가 직선이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러잖아. 그럼 거기에 맞게끔 움직여줘야 되는데 팍! 요것만 잡고 있는 거. 그건 그렇게 운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아무 백날 얘기해도 그건 스스로 이겨내야 돼. 아 선생님 얘기로는 겁먹지 마라. 선생님 위험한 밟아주니까 이제 겁먹지 마라. 그리고 멀리 봐라. 그리고 눈이 한 군데 시선 고정되지 말고 계속 움직여라. 수시로 움직여라. 네, 눈이 계속 앞에 저 나무도 보고 나무도 보고 저 나무도 보고 저 나무도 보고 저 나무도 보고 저 신동아 표지판도 보이고 계속 눈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핸들 꽉 잡지 마. 가볍게 손뭉치 잡듯이. 이해되셨나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조금씩 조금씩 늘어요. 이해됐죠? 아직도 긴장하고 있잖아. 힘을 더 빼 몸에. 네. 시동 끄고. 이거 안 되는 이유가 있네. 긴장을 너무 하네. 아니 어쩔 수 없잖아. 긴장을 안 해야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되잖아. 이거 따야 되잖아 면허. 여태까지 한 게 너무 억울해서라도 따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긴장 버려야지 뭐. 어쩔 방법이 없어. 되든 안 되든 긴장. 그렇죠. 버려 긴장 버려야지. 그 방법밖에 없어. 긴장하니까 아까도 유턴할 때 엑셀 핸들 돌리는데 엑셀 밟아버리잖아. 네. 이게 나중에 면허 따고 운전하다가 사람 친단 말이에요. 뉴스 많이 보죠? 네. 운전 미숙으로 실수로 엑셀 밟아서 사람 치는 거. 그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핸들 돌릴 때는, 핸들을 돌릴 때는 발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야 돼. 네. 뭔 말 알겠어요? 돌고 나서 이제 핸들을 풀고 나면 이제 발이 가는 거야. 네. 알겠죠? 돌릴 땐 브레이크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서 내가 엑셀 밟고 있다 쏘면 어? 이제 돌려야 되네? 그죠? 다시 풀고 나면?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얘가 자꾸 여기 있잖아. 이게 자꾸 여기 있으면 안 돼. 12시 브레이크, 2시 엑셀, 12시 브레이크, 2시 엑셀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런 걸 잘해야 돼. 자, B코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주행 시작. 시동. 제한 속도 60km. 급사 브레이크 내리고. 다음 응시까지 축제. N까지. 브레이크 밟아야 들어가. 알겠죠? 잡고 있고. 좌측 깜빡이고. 멀리서 기억을 해야 돼요. 왼쪽 보고. 차 오죠? 차 오면 안 나가요. 기다려요. 급할 거 없어요. 긴장 풀고. 천천히 해도 돼. 선생님 말 듣고. 아,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해야 돼. 뭐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신호는 바뀌어. 그래서 저렇게 멈추죠. 그죠? 이제 기어넣어. 또 자꾸 왼쪽 한 번 더 보고. 엑셀 푸. 이때 직선이가 밟아도 돼. 엑셀. 깜빡이 끄고. 이럴 때는 엑셀을 밟아도 되는 거야. 직선이니까. 이해됐어요?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 왼쪽 보고 없죠? 살짝 들어가고 긴장하지 말고 깜빡이 늦게 꺼도 돼. 빨리 안 꺼도 돼. 알겠죠? 아직 안 꺼도 돼. 천천히 이제 끄고 안전해지면 이런 식으로 알겠죠? 앞에 신호 바뀌었죠? 브레이크 가고 파이팅! 할 수 있어. 해보자. 응? 긴장하지 말고 웃으면서 즐겁게 응? 재밌게 운전 앞에서 내 길 똑바로 가고 내가 지킬 것만 신호만 잘 지키면 저 차하고 나고 사고 날 일이 없어요. 낮에는 밤에는 위반한 차들이 많아 사고 나는데 낮에는 사고 날 일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해요. 나도 웬만하면 다 지키니까 옆에 차 신경 쓰지 말고 신호만 잘 보고 이제 기어 넣고 엑셀 밟고 그리고 교육하다 보면 빵빵하면 놀라고 무섭잖아요. 신경 쓰지 마. 그냥 걔가 왈왈 짖는다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야. 편안해 그냥. 뭘 신경 써. 앞서 한번 지갑 피해가라 그래. 그냥 지갑 알아서 피해가잖아 그죠? 약 300m 앞 정류장입니다. 아 요소도 좋다.
엑셀인 빼고. 아, 잘하네. 이렇게 잘하는데. 자, 이제 브레이크 밟는지고. 앞차도 브레이크 밟죠. 좌측 깜빡이 켜고. 세게, 세게 켜. 세게. 깜빡이 세게 켜. 그렇지. 속도 줄이고. 여기서 아이들 내 화살표 보이죠, 그치? 깜빡이 켤 땐 세게 켜. 알겠죠? 안 부러지니까. 괜히 안 켜면 감점 먹으니까. 중립. 깜빡이는 살짝 하면 안 돼요. 그냥 세게 켜는 거야. 그리고 돌 때는 저절로 꺼지니까 끄지 마. 신경 쓰지 마. 깜빡이 자체를 신경 쓰지 마. 도로만 신경 써. 도로만. 알겠지? 기어 넣고. 자, 엑셀 밟고. 약간 20km 정도. 좀 더. 조금만 더 밟아. 돌 때 속도 줄이면 되니까. 그렇지. 요 정도 딱 좋다. 오, 좋아. 이제 엑셀 힘 약간 빼고 빨간 페인트 지나면 이제 왼쪽 보고 조금씩 돌려. 그렇지. 좀 더. 그렇지. 그만. 그만 돌려. 엑셀 살짝. 이 차를 신경 쓰지 말고 빵 신경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빵 신경 쓰지 마. 제한 속도 60km. 신경 쓰지 마. 편안하게 해요. 이렇게 하고. 이 정도 속도 좋아요. 딱 좋아. 빵 신경 쓰면 운전 못해. 알겠죠? 엑셀 힘 빼고 너무 속도 내지 마. 그렇지. 이 속도. 좋아. 이 속도. 더 내지 마. 얘들 다 속도 위반이야. 같이 속도 내면 실격돼. 알겠죠? 이 속도. 아주 좋아. 잘하네. 차 똑바로 잘 간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이 느낌 그대로 가세요. 커브길에서는 엑셀 힘을 약간 빼도 돼. 부드럽게 돌릴 수 있어. 그렇지. 잘하네. 다시 이제 머리 직선이 보이죠? 그럼 다시 엑셀을 살짝 밟아주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커브로 들어갈 때는 속도를 줄이고 엑셀 떼서 커브가 끝날 때쯤에는 다시 엑셀을 살짝 밟아주는 거야. 알겠죠? 잘하네. 머리. 오, 똑바로 잘 간다. 이렇게 운전 잘하는데. 왜 잘하신 거 없이 말이야. 여섯 번씩 떨어지고. 오늘 붙으세요. 오늘. 잘하네. 요 느낌으로 해. 할 수 있어. 저는 잘한다. 자, 멀리 보고 땅만 보지 말고 저 멀리 표지판 30표지판도 보여야 돼요. 저기 신호등도 보여야 돼. 내리막이네. 그럼 브레이크 발언지고. 그렇지. 잠시 후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30km니까 그죠? 속도 줄이면서 바닥에 글자도 보이죠, 그제? 30이라 써있네? 저기서 보통 30 넘으면 안 돼. 브레이크 살짝 눌러야지. 쑥 누르는 거야. 더 눌러. 더 눌러도 돼. 뒷차 신경쓰지만. 뒤에 아무도 없다 생각해. 뒤에 따로 오는 차 없다고 생각해, 그냥. 알겠죠? 내 갈 길 가는 거야. 브레이크 더 눌러. 그렇지. 좀 더. 오케이, 스타. 아우, 잘했어요. 중립. 자, 그리고 이제 30을 가야 되는데, 30 넘으면 실격되잖아. 자, 이 계기판도 한 번씩 봐야 되는데, 봐봐요. 이걸 나를 봐요, 선생님.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보세요. 눈을 보세요. 앞에 보고 이렇게 제 눈 보세요, 선생님. 네, 눈. 네. 앞에 보고. 네. 이렇게 엑셀 밟았다 뗐다. 엑셀 밟았다 뗐다. 엑셀 밟았다 뗐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그렇게 조절하면 돼요. 20은 넘기고. 알겠죠? 30은 안 넘게. 자, 기어 넣고. 좋아요. 좋아요. 잘한다. 좋아. 엑셀 약간 누르고. 좋다. 좋아. 엑셀 힘 빼고. 그렇지. 잘하네. 다시 엑셀 약간 밟고. 잘하네. 지금 이렇게 잘하는데. 잘하네. 좋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 엑셀 힘 빼고. 그렇지.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이 정도까지는 이 속도로 가면 돼. 그냥. 잘하네. 이렇게 잘하는데. 지금 너무 좋아요. 이렇게만 해요 오늘. 이 느낌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하는 거예요. 좌회전 할 때 얼만큼 핸들 돌릴지 모르면 우선 좌회전 할 때 요만큼만 딱 돌려. 요만큼 왔다, 90도만.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더 돌리는 거야. 알겠죠? 기어 넣고 출발. 한번 해볼게. 신호등도 보고, 엑셀 밟고.
약 500m 앞 정류장입니다. 어리버 끝. 자, 횡단보도가 빨간 불이에요. 그럼 신호 바뀌어. 천천히 가요, 속도로. 속도 안 올려도 돼. 그렇지. 오케이. 바뀌었죠, 그제?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좀 더. 정의선이 살짝 안 보이게. 더 올라가도 돼. 살짝 안 보이면 되지. 그렇지. 주의. 자, 이 신호등을 예측을 해야 돼. 뭐냐면, 그래서 아까 내가 하나만 보지 말고, 요것도 보고, 요것도 노란선도 보고, 깜빡이, 저기 신호등도 보고, 저 횡단보도 신호등 있죠. 저것도 보고 다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뒤에서 오다가, 여기서 횡단보도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자, 여기서 횡단보도가 빨간불 들어오면 아직 초록불 더 줘요. 한 5초 정도 더 줘. 그럼 통과할 수 있죠. 그때 엑셀을 밟아줘. 근데 아까 저 멀리 있을 때 저기 빨간불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멀니까 가는 동안 이게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럼 저기 바뀐단 말이야. 그럼 아까처럼 천천히 가는 거야. 일부러 걸리게 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멀리 볼 때, 아, 차량 신호등만 보지 말고, 횡단보도도 빨간불이네? 거리가 너무 짧은데? 통과. 거리가 너무 먼데? 아이, 걸려야지. 통과하다가 신호 위반 실격돼.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앞만 보지 말고, 이렇게 전체 흐름을 봐야 돼. 흐름. 운전이라는 게. 우리가 요리할 때도 김치찌개를 끓인다고 해서 김치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파도 넣어야 되고, 마늘도 넣어야 되고, 막 다양한 거 복합적으로 들어가잖아, 요리할 때. 육수도 우려야 돼. 그래야 맛있는 김치찌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복합적으로 다 넣어서 요리를 하듯이 운전도 똑같아. 복합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야. 그걸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냥 내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보는 거야. 혹시라도 저 인간이, 저 사람이 졸음운전 아닌가? 음주운전 아닌가? 저 사람이 나한테 마약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운전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자, 기어 넣고 출발. 속도 올려도 돼요. 어리버 끝났어요. 네? 아까처럼 한 40km 넘게. 잘하네. 똑바로 잘 가네. 똑바로 하면 잘 가도 돼. 긴장 안 하니까 잘하네. 속도 좋아요. 잘한다. 약 300m 앞 정류장입니다. 엑셀 힘빼고 약간 50 넘었으니까. 아, 150 넘으면 깜빡이만 켜요. 바닥에 보면 이건 통과해도 돼요. 안 멈춰도 돼. 정신 지난 거니까. 자, 직자 데이트 하살게요. 좌측 깜빡이 켜고. 그러니까 좌회전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좌회전 얘기했죠. 90도만 먼저 돌리라고. 언제 돌리냐면 횡단보도를 지나면 그때 90도만 돌리고, 필요 없으면 안 돌려도 되고, 필요하면 더 돌릴 거예요. 지금은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한번 잘 봐요, 한번. 90도라는 건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 손이 12시로만 오면 돼. 오고, 필요하면 더 돌리고, 필요 없으면 오히려 풀고. 요만큼만. 좌회전은 항상 요만큼만 돌려놓고, 보고, 필요해. 필요 없어. 알겠죠? 무조건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까는 무조건 돌리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많이 돌아가는 거야.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잖아.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빼고, 엑셀 살짝만. 그렇지. 다시 엑셀 밟고, 쭉 속도 올려요. 지금은 속도 올려도 돼요. 돌 때 브레이크 살짝 누르면 돼. 그렇지. 자, 횡단보도 빨간불이, 그죠? 신호 바뀔 수 있어. 주의하면서 갑니다. 오케이. 네? 90도. 이렇게. 그죠? 그만 밟고. 브레이크 밟아, 이제. 그렇지. 그죠? 90도만 돌리면 되죠, 그죠? 많이 안 돌리죠? 깜빡 끄지 마. 신경 쓰지 마. 브레이크. 좀 더. 그러니까 90도만 돌리면 되는데, 아까 막 많이 돌린단 말이야, 자꾸. 그지? 자, 깜빡이 켜봐, 한번. 켜봐요, 깜빡이. 중립 넣고. 아니, 깜빡이 켜봐. 켰죠? 자, 건들지 말고. 이거 켰죠, 이렇게. 자, 봐봐요. 잘 봐요? 돌렸죠, 이렇게. 그 다음에 틀어볼게.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잖아. 다시 켜봐요. 다시. 괜찮아, 켜봐. 켜도 돼. 켜도 되는 거야. 자, 돌렸어, 그죠? 돌려. 꺼지잖아. 그럼 왜 그 신경 써?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게 위험해지는 거야. 뭔 말 알겠어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진로 변경할 때는 우리가 보통 핸들을 요 정도밖에 안 꺾으니까. 그래서 끄는 거야. 근데 지금 좌회전, 우회전은 기본적으로 45도 이상 돌아가기 때문에 요 정도만 돌아가면 저절로 스위치가 작동을 해요.
꺼짐 스위치가 작동을 한단 말이야. 그 반대 돌리면 꺼지는 거야. 신경 쓸 거 없어요. 알겠죠? 기어 넣고 그대로 선택. 빠르면 엑셀이 넣게. 그렇지. 엑셀로 속도 조절하는 거예요. 또 느리면 또 엑셀 살짝 밟고, 또 빠르면 또 엑셀 밟고, 느리면 엑셀 밟고, 빠르면 엑셀 떼고. 알겠죠? 엑셀 힘 빼고 내리막. 깜빡이 안 켜요.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가면 돼. 브레이크 밟아주고. 속도 줄이고. 발 브레이크. 브레이크 있는 게 맞아요. 떼고. 앞차가 빨간불 들어오면 내리막이면 150m 앞 앞차에 빨간불 보이죠? 여기 이제 브레이크 밟은 거거든요, 앞차가. 그럼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 사람 브레이크 밟았네? 그럼 나도 브레이크 무조건 밟는 게 아니라 앞에가 거리가 없거나 내리막이면 브레이크를 쓰는 거고 내리막이 아니고 오르막이고 속도도 느리면 그지 브레이크 안 써도 되는 거고. 뭔 말이겠죠? 그래서 지금 내리막이라서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브레이크를 쓰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상황에 맞게. 아, 뭐, 김치찌개 끓이다가, 이게 불이 너무 세서 막 넘치면 안 되잖아. 근데 불 줄이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요리로 생각하면 돼. 운전도 요리를 해버리면 돼. 알겠죠? 재미나게.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빼고, 엑셀 살짝. 좌측값 밝히고 브레이크 대고 살짝 좌회전입니다. 약간 오른쪽 여기도 마찬가지 90도만 먼저 돌릴 거예요. 언제 돌리냐면 횡단보도 여기 횡단보도 이렇게 뚝뚝뚝 있잖아요, 그죠?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 횡단보도가 딱 안 보이는 순간 요만큼만 딱 돌리는 거. 빨리 돌려도 돼. 탁 돌려도 돼. 단지 이렇게만 넘어가면 안 돼. 요만큼 돌리고 도로를 보고 안 돌려도 되면 그대로. 더 돌려야 되면 살짝만. 알겠죠? 근데 너무 늦게 돌리면 안 돼요. 횡단보도가 안 보이면 바로 돌려야 돼. 그러면 거의 대부분 3차로, 4차로 딱 떨어져요.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여 느낌만 해. 용기 잃지 말고요. 다 왔어. 포기하면 안 돼. 다 왔어. 다 왔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정도 실력만 되면은 나중에 좌회전만 좀 더 연습받고, 우회전만 연습받고, 주차만 배우면 바로 운전 가능해요. 똑바로 가잖아. 똑바로 가기 때문에 실제 운전이 가능해요. 자신감을 갖고 와서. 자, 이제 기어 넣고 빼고 출발. 앞차처럼 뭐 붙을 필요는 없고 횡단보도 안 보이면 좀 더 밟고 있어요. 좀 더 밟고 있어요. 그냥 90도 꺾어 지금 빨리. 그렇지, 됐어. 그만큼만 엑셀 좀 더 밟고. 그렇지, 그죠? 딱 들어가죠. 엑셀 힘 빼고. 그죠? 엑셀 힘 빼고.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요, 알았죠? 그대로 가. 엑셀 밟고. 방금 좌회전할 때 너무 빨라고 좀 줄여야 돼. 엑셀 힘 빼고. 이제 발은 브레이크에 얹어놓고. 속도를 10km까지 줄여요. 기차 신경 쓰지 말고. 미안한 생각 하지만. 그렇지. 더 줄여도 돼요. 그렇죠. 요 오른쪽 노란선 안 보이면 90도 먼저 꺾어요. 아직. 이제 90도 꺾어. 그렇지. 됐어. 그리고 브레이크 떼고 멈추지 말고. 이제 필요하면 더 돌려주는 거야. 더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횡단보도 빨간불. 저기 빨간불 들었죠? 앞에 정지. 여기서 스탑. 그렇지. 중립. 이제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 깜빡이 켜. 여기 사람 없으면 가도 돼요. 사람 없으면 가도 돼. 자, 이제 기어 넣고. 기어 넣어요? 기어 넣고. 출발. 당하지 말고. 왼쪽 보고.
붕 속 떨리고 속 떨려 기차 신경 쓰지 말고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측정입니다. 자 방금 기어 넣기 전에 브레이크를 뗐거든. 브레이크 떼면 안 돼. 기어를 넣고 떼야 돼. 감점 떨어져. 알겠죠?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를 떼야 돼요. 사람 횡단보도에 사람 없으면 가도 돼요. 오케이? 무슨 얘기 하겠어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된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오케이? 브레이크 더 쓰고 더 쓰고 더 브레이크 떼고 밟죠. 엑셀은 안 밟아. 브레이크만 떼면 돼. 발은 브레이크만 밟아요. 한번 정지해 볼게요. 나 여기 땡기고 싶다 아기를. 그러면 이거 브레이크만 떼면 돼. 떼봐. 떼봐. 그렇죠. 엑셀 안 가고 이렇게 엑셀로 가지마. 위험해요. 알겠죠? 이제 엑셀 가고 초록 불이죠. 엑셀 살짝만 버스 도니까. 그렇지. 아까 오른쪽. 굳이 엑셀로 안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땡길 때는. 이렇게 잘 갈 때 그때 엑셀 가는 거. 잘 갈 수 없을 때는 항상 브레이크. 좋아. 요 정도 거리 딱 좋다. 엑셀 힘 빼고 앞에 버스가 브레이크 한 번씩 밟으니까 저 밟죠. 그죠? 좀 주의해야 돼요. 빨간불이 번쩍번쩍 들어오면 다시 엑셀 밟고. 아마 병원 가는 차 때문에 아마 브레이크를 썼던 것 같아요. 아우 좋아요. 잘하네. 오 똑바로 잘 간다. 어 나보다는 잘하는데. 아우 잘한다. 아 이거야 이거. 주의하고 엑셀 힘을 약간 빼고 브레이크는 안 밟아도 돼. 엑셀만 힘내요. 다시 엑셀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저 차가 돌다가 멈출 것 같으면 이제 브레이크 쓰는 거고. 300m 우회전. 엑셀 힘 빼고 자, 브레이크 발언집시다. 속도 줄이면서. 그렇지. 왜냐 앞에 차들이 멈추는 것 같아가지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여기 초록불이죠? 여긴 통과하고. 아 정지 정지 스탑 정지 스탑 가만 돼. 그래. 이렇게 멈추시는 거 멈추는 거예요. 못 멈추는 건 통과하는 게 맞아요. 지금 멈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빨간불이 주의해야 돼. 여기 초록불이라도 혹시 바뀔 수 있어 이런 생각. 어차피 우리 느리게 왔으니까. 이제 기어 넣고 이제 엑셀 밟고 우리 저기서 오른쪽으로 빠질 거예요. 요 속도 그대로 가면 돼. 더 안 줄여도 돼요. 곡선이기 때문에. 요 속도 딱 좋아요. 오케이, 딱 좋아. 좌회전도 요 속도. 엑셀 힘 약간 빼고. 그렇지. 오, 사람 없고. 좋아요. 엑셀 힘 빼고. 너무 돌린다. 너무 핸들 너무 돌린다. 엑셀 힘을 빼. 엑셀 힘을. 왼쪽 한번 보고, 앞에 보고. 엑셀 힘을 빼면 줄잖아. 이렇게. 그죠? 엑셀 밟고. 다시 엑셀 떼봐. 이렇게 줄잖아. 이렇게 돌아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계속 엑셀 밟으면 빠르니까. 자 브레이크 반응 약 300m 앞 시험을 중립합니다. 오케이 중립 앞에 신호 좀 보고 자 기어 놓고 출발 엑셀 밟고 우측 깜빡이 켜고 약 50m 앞 시험을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에 오토바이 있나 한번 보고요. 오토바이 없죠? 앞에 불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조금씩 안 꺾었네. 이제 그렇게 사선으로. 그렇지 사선으로. 그렇지 많이 안 꺾어. 많이 안 꺾어. 중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많이 꺾어 붙어버려. 알겠죠? 많이 꺾을 필요 없어요. 자, 아니 깜빡이 끄지 말고 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지한 다음에 너무 빨리 끌려고 해. 천천히 정지하고 피 넣고 그렇지. 파킹 주차 모드에 N이 아니고 P예요. 차를 완전히 멈출 때는 자 이렇게 다시 누르지 말고 그냥 올려. 그렇지.
그리고 깜빡이 끄고, 이제 깜빡이 끄는 게 맞죠. 그렇지. 새 꺼졌어. 응? 시동 끄고. 그렇지. 알겠죠? 형이 좀 조금만 더 긴장 풀어. 더 잘할 수 있어. 시동이 좀 축하합니다.